왕으로 태어나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그곳을 알려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비대장. 경비대장. 네, 헤롯 대왕님. 로마 총독 부에게 알려라. 파르티아 스파이들이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고 전해라. 어서. 파르티아 놈들은 로마가 처리해야지. 괜히 우리와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지. 얘들아, 어서 따라와. 아저씨는 누구세요? 응, 나는 닥터 후란다. 우리 엄마가 낯선 사람들 만나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우린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야. 난 에임이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혹시 너 맹구 아니니? 얘가 맹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짱구보다 맹구가 더 인기 있잖아. 헐. 뭐가 헐이야. 네 이름이 훈이라는 건 모를걸?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TV에서 볼 때랑 목소리가 달라서. 변성기가 와서 그래요. 난 변성기가 안 왔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동방 박사들이 위험해. 동방 박사요? 베들레헴에 왔던 그 동방 박사요? 맞아. 지금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로마 총독에게 신고했어. 왜요?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파르티아에서 왔거든. 파르티아가 뭐예요? 파르티아는 예전에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야.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로마군에 체포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야.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신고한 거고. 그럼 헤롯이 나쁜 사람이네요. 지금 로마군이 동방 박사를 체포하려고 추격하고 있어. 그걸 막아야 해. 그걸 막으면 돼요? 막는다고 해도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렇지만 우선 동방 박사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저희가 로마 군대를 막는다고요? 그래서 비밀병기를 준비했어. 어벤져스에 맞먹을 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아이언맨이에요?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예요? 저기, 오네요.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오늘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설마. 무시하지 말아요. 말은 안 하고 행동만 할 거지만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기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서 타디스에 타세요. 왜 문이 닫히지 않죠? 저 아이들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한 명만 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맹구가 타야겠죠? 당연히 맹구가 탄다고요? 아니죠. 짱구죠. 맹구는 변성기가 와서 안 돼요. 그럼 훈이는요? 변성기가 안 와서 안 돼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방구예요.
동방 박사님, 동방 박사님.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어요. 동방 박사님? 그럼 석사도 마친 거예요? 무슨 박사예요? 우리가 박사들인가요?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마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페르시아의 사제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이곳은 위험할 텐데 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게, 사실 우리도 이곳으로 오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주겠소? 제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거군요. 티처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파르티아에서 왔어요. 마기라는 말처럼 우리는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페르시아는 500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바벨론 천문학자들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죠. 바벨론의 천문학은 정말 엄청난 지식체계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별자리 이야기는 전부 바벨론에서 배운 거니까요. 바벨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2000년이 넘는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 지식에 따라 달력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전쟁을 예언하고 날씨, 질병, 심지어 사람의 운명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으니까요. 우와, 우리 시대의 빅데이터나 다름없는 거네요.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다에서요? 왜 잡혀왔어요? 예레미야 70년 5와 6화를 보면 다 나와.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소년들이 잡혀왔어요. 그 소년들은 잡혀와서 바벨론 관리들이 되기 위해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황관, 즉 내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잡혀온 지 3년이 되었어요. 다니엘,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 뭐, 우리가 잡혀온 게 누구 때문인데? 고향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 우린 돌아갈 수 없어. 왜 돌아갈 수 없어? 없어. 없으니까 없어. 그래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없어. 없는 사람들이야. 율법에서 없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우린 영원히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돌아가면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비록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 소년들 중 다니엘은 바벨론 천문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 자리에 올라서 천문학자들을 관리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용광로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불에서 춤췄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들은 신의 아들을 전했고 신의 아들이 장차 세상에 올 것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정한 사람들이 됐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신의 아들을 자주 말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면 관리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비방했어요. 다니엘은 사자 우리 속에 던져졌지만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페르시아의 왕은 다니엘을 보호하는 위대한 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방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다니엘은 늙어 죽었지만 그가 예언했던 신의 아들의 소식을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리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하늘에서 별이 나타난 거예요.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전설을 믿는 바보라고 했고 로마의 땅으로 가면 죽는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요.